오늘은 전에 여드름과 피부병에 관한 구독자 요청이 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자료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국내 사회에서 약초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대중적이며 다양한 질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초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내복 및 경구투여로 사용되어 왔으나 일부는 피부에 적용하여 널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피부병과 아토피 치료제는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진정효과 및 염증 완화작용은 뛰어난 반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부작용과 장기간 투여 시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중에는 염증이 나타나지 않다가 약을 끊으면 상당수가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료 효과가 높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약초요법으로 개발이 한창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피부질환 한방요법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웅고라에서 아토피와 습진 여드름, 가려움증 땀띠 무좀 악성종기, 동상화상 등의 여러 피부와 상처 치유에 널리 사용해오던 피부연고제가 있었습니다. 자운고는 손상된 상피조직 재생에 큰 도움을 주며 피부 면역체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치유효과가 매우 좋고 보습 또한 우수한 것으로 여러 임상시험을 거쳐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자운고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한약재들은 찬성질을 가진 약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귀와 황금, 황년용담 유금피, 백지백선 금은화, 고삼 백두홍 지황 등의 다양한 종류의 한약재를 고루 배합해 만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법제에 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단방 또는 몇 가지 약재만 첨가해서 쓰면 각종 피부질환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좀 치료의 명약으로 통하는 독초식물 백두홍입니다. 백두홍은 할미꽃 한약명으로 전통 한의학이나 임상보고에서 수족부 백성과 습진 및 동상 등과 같은 피부병과 관련된 다양한 피부염을 치료하는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히스타민제와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던 분이 백두홍을 사용하여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 임상시험에서 백두홍만으로 악성무좀으로 고생하는 213명 환자 대상으로 발가락 무좀을 모두 완치해서 무좀치료의 최고의 약재로 통하고 있습니다. 실험 내용에는 백두홍 생풀 70g을 법제해서 2, 3일에 128명이 나았으며 4, 5일 54명, 6, 7일 31명이 모두 완치 및 호전이 되었습니다. 백두홍은 앞전 영상의 무좀 법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루었는데 무좀이 심하신 분들은 전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궤저성 농피증과 극심한 가려움증 각종 만성 피부질환에는 백두홍을 단방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어성초와 애기똥풀 백선을 각각 첨가하면 더욱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궤저성 농피증은 흔히 피부에 전신질환을 동반하게 되는데 주로 염증성 장질환과 관절염 혈액질환 등에 의해 동반하여 생기고 물론 두피에도 생길 수 있는 병변입니다. 법제 방법으로는 백두홍 20g과 애기똥풀 10g, 어성초 10g을 물을 잠길 정도로 부으면 되고 생풀은 얇게 썰어 각 30g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백선피 20g을 넣어주면 되는데 백선은 뿌리 껍질을 벗겨내어 뿌리 심지는 제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전대학교 백선피 추출물은 아토피와 피부염, 화농성 피부궤양 증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약재들을 배합해서 물 500ml를 붓고 물이 절반이 되게 약 한두 시간 정도 끓여서 얻은 약물을 제1원액으로 합니다. 다음 남은 찌꺼기는 버리지 마시고 다시 여기에서 물 500ml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끓여 여기에서 얻은 약물과 좀 전 미리 만들어 놓은 제1원액과 혼합해서 500ml 가되게 끓이것을 약물로 씁니다. 참고로 여기에 방부제 효과를 내는 안식향 나트륨을 넣어주면 이는 산패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향 성분이 들어있는 약초에는 떼죽나무와 작약, 페랭이꽃, 딱총나무, 쥐깨풀, 청미래덩굴, 화살나무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홍을 끓이실 때 이 중에서 약재 하나를 선택해서 넣고 끓이시면 방부효과를 낼 수가 있어 장기간 보관해두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끓인 액을 각종 피부질환과 상처에 하루 3회씩 면봉으로 찍어 발라주면 됩니다. 백두홍은 직접 임상 경험에서도 피부 발진이 생겼을 때 면봉으로 발라주었더니
가려움증이 바로 사라질 정도로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가 됩니다. 하지만 백두홍이나 백선 애기똥풀은 독초식물로 음용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니 절대 먹어선 안 되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쓰셔야 합니다. 또한 간혹 특이한 피부 체질을 가진 사람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들 약재들은 간독성을 일으키니 술을 담궈서 음용하는 것을 금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피부 질환에 쓰이는 검증된 약초는 많이 있으니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